연예인 뉴스의 중심 KM. 다섯 명의 멋진 남자들, 가요계의 전사 동방신기가 자랑스러운 태국 전사들과 만났습니다. 그 현장 최초 공개합니다. 시에 동방신기가 그 파주 트레이닝 센터를 찾았는데요. 그냥 와서 어떤 일 왔어요? 아, 예, 오늘 월드컵 때문에 선수분들 뵈러 왔어요. 일단 되게 떨려요. 그냥 빨리 시간이 없어. 시간 없으니까. 이번이 어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국 전사들입니다. 동방신기도 많이 설렌 것 같죠? 이곳이 바로 기자회견이 열리는 파주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국가대표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동방신기 멤버들. 약간은 긴장한 모습인데요. 선수들과 동방신기가 나란히 한 무대에 올라서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번에 동방신기가 발표한 월드컵 송은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한 대한민국 대표 월드컵 응원가라고 합니다. 취재 열기가 상당히 뜨겁네요. 지금 듣고 있는 노래가 바로 동방신기의 월드컵 응원과 동방의 투혼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의 멋진 영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죠? 이번에 발표한 동방신기의 동방의 투어는 하우스 버전, 오리지널 버전, 리믹스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노래로 발표됐다고 합니다. 동방신기가 부른 동방의 투어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오늘까지 지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2006년 저희가 고르게 돼서 우선 너무 저희도 영광이고요. 좋고요. 저희 노래로 그냥 힘을 내셔서 꼭 좋은 결과 나시길 바라고 될 수 있다면 저 우승까지 하신다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과 동방신기 멤버들이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런 월드컵송을 부르게 돼서 일단 정말 영광이고요. 일단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시 2002년 월드컵 대처럼 그런 하나 되어 응원하고 그런 활기찬 그런 모습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태국 전사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소망 등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을 또 저희가 담아내려고 한번 노력해봤습니다. 이윤재 선수가 특별히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팬이에요. 아, 팬이세요? 이윤재 선수 팬이세요? 주장이에요. 전 주장이고 저는 팬이고. 아, 팬이면서 주장해. 감사합니다. 네. 안 들렸어요. 다시요. 기아 선수 좋아합니다. 저는 이천 선수 제일 좋아합니다. 알겠다. 박지성 선수라고 들었는데. 이윤재 선수도. 이윤재 선수님도 가장 좋아합니다. 옛나 네. 그 이민수에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사진 뮤직비디오 나올 때마다 저도 더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정이지만 정말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다시 한번 기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바로 월드컵인데 여태까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패기와 그런 무력들만 앞으로 또 월드컵 무대에서 보여주신다면
더 좋은 또 성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월촌 노래와 또 온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태국 전사분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성적 다시 한번 거두시리라 믿고 있고요. 한가지 정말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온 국민이 다 하나가 돼서 정말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전사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이번 월드컵 벌써부터 기분 좋은 예감에 가슴이 떨립니다.